올라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Ti가 출시가 되었죠. 이번에는 컬러풀의 지포스 RTX 4070 Ti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포스 RTX 4070 Ti 넵튠입니다. 자, 먼저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넵튠은 컬러풀의 일체형 수냉 쿨러를 탑재한 라인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일체형 수냉 쿨러를 탑재했다고 하면 뭔가 고성능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저도 4090 넵튠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4090의 넵튠 라인업은 뭐 그럴만하다 싶은데 4070의 넵튠이라고 하면 그래요. 저만 그런 생각한 건 아니겠죠. 컬러풀의 고급형 모델 패키징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예식장 장갑이 들어있습니다. 안에 속이 비치는 시스루 재질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킥 가이드가 있습니다. 순행 제품이라 설치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속품으로는 RGB 싱크 케이블이 있고요. 라디에이터 설치할 때 쓰라고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피트는 사이즈별로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라디 설치 시 필요한 나사가 있네요. 16핀 변환 커넥터는 8핀 두 개를 사용합니다. 뭐 세 개 정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 두 개만 사용하네요. 자, 4090 넵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디자인일 겁니다. 이번 40 시리즈의 컬러풀 넵튠 디자인은 이렇게 통일되어 가는 것 같네요. 차이가 있다면 2열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아무래도 4090만큼 핫한 녀석은 아니다 보니까 라디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라디 및 펜 그리고 호스까지도 모두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시스템을 세팅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마음에 들어 하실 컬러겠죠. 본체는 실버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상단에는 아이게임 로고가 미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후면은 GPU 하단부가 노출되어 있고요.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C 버튼이 잘 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컬러풀의 RTX 40 시리즈 넵튠의 진짜 모습은 사실 설치 후 가동했을 때 나오죠. 바로 RGB 감성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호불호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디자인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제품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70 Ti인데 일체형 순행까지 적용한 모델이다. 아무래도 좀 고성능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게 사실이죠. 우선 GPU-G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 클럭 2310MHz, 부스트 클럭 2790MHz로 레퍼런스 모델 대비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서 나온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192비트에 21000MHz 클럭에 GDDR6X 12GB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 결과입니다. 그래픽스코어 기준 타임스파이는 23317점이 나왔습니다. 제품명이 블러 처리된 부분은 제가 테스트했었던 이 타사 모델인데요. 4070 Ti 넵튠 모델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모델이 OC 모델 그리고 그 밑에 모델이 레퍼런스 베이스 모델인 걸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또 아닙니다. 오히려 오차 범위를 감안해본다면 순행 쿨러를 사용한 고성능 모델일 것이라는 기대치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닐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4K 해상도 기준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의 경우는 그래픽 스코어 11190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3090 Ti보다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4070 Ti의 패턴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테스트했던 타사 4070 Ti 모델과 비교 부분에서도 점수상 앞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차범위 감안하면요.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나마 4K 해상도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3090 Ti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뭐 차이겠죠. 자, 파이어스트라이크 에서는 52,883점을 기록했습니다. 인텔 13세대 기반에서는 파스 점수가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빠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반복을 해도 이 부분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만약 이 패턴이 맞다면 풀 HD 기반 게이밍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후 다시 게이밍 테스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K 기반 테스트인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에서는 13,661점을 기록했습니다. 3090 Ti보다는 낮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 다른 4070 Ti와는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뭐 순행 방식의 제품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아 좀 아쉽다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겠죠. 자, 레이트레이싱 기반 테스트인 스피드웨이에서는 3090 Ti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4070 Ti 패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테스트했었던 다른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수만 두고 보면 이것도 뭐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마크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테스트 해상도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반면에 테스트 해상도가 낮아질 경우 기대보다는 성능이 조금은 네,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게임 환경에서는 어땠을까요? 게이밍 테스트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DLSS3를 적용했기 때문에 4K 해상도지만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평균 8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44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펑크 테스트에서 프레임이 좀 낮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테스트 환경이 울트라 옵션의 레이트레이싱도 울트라 세팅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펑 정말 프레임 안 나오는 게임입니다. 이런 세팅에서 QHD 평균
143이면 네, 상당히 잘 나온 거죠. FHD 대상도에서는 평균 184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80 파운더스 에디션이 FHD로 내려오면서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하락 때문에 QHD 대비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4070Ti는 QHD 대비 프레임 향상폭이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DLSS3의 영향으로 3090Ti와는 프레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DLSS2가 적용된 모던 오페어 2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평균 126프레임으로 3090Ti 파운더스 에디션과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실사용 기준에서 본다면 아마 차이점을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1% 로우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78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HD에서는 3090Ti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1% 로우 부분이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HD 해상도에서는 평균 204프레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던 오페어 테스트에서 해상도마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1% 로우 값이 상당히 신경 쓰이게 내려가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일체형 순행 제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팩토리 OC 모듈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왠지 조금 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거밖에 못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 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설정해서 쓸 수 있을 수준의 오버값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오버 설정값은 GPU 부스트 클럭 플러스 130, 메모리 클럭 플러스 1040입니다. 더 타이트하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요 정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값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타임스파이에서는 24,146점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3% 정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의 경우는 3090Ti 파운더스 에디션을 제꼈죠. 제낀 걸 볼 수가 있는데 4% 정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는 좀 차이가 심해요. 6% 가까이 점수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에서도 3090Ti 위로 올라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추가 매뉴얼 오버클럭으로 인한 성능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트레이싱 기반 테스트인 스피드웨이에서도 점수가 꽤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오버클럭 바를 잘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게임에서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변수 없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최적화 똥망 벤치 프로그램인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K 해상도입니다. 일단 추가 매뉴얼 오버클럭 없이 확인된 부분을 보면 타사 OC 모델이라든지 래퍼 기반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1% 로우 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추가 매뉴얼 OC 부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프레임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1% 로우 부분이 조금 처지는 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QHD 해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추가 OC 부분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사 OC 모델이라든지 레퍼런스 기반 모델과 비교해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추가 OC를 진행을 하고 테스트한 값을 놓고 보면 레퍼런스 기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프레임 기준 꽤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기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또 오차 범위에 따라 변동폭이 있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3D마크 테스트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해상도가 낮은 테스트에서 유독 점수가 좀 밀리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해상도가 낮은 상황에서 게임 테스트에서 좀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풀 HD 해상도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추가 OC 테스트에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1% 로우 부분도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 뭐 정확하게 이유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해상도가 낮을 때 성능이 좀 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력 소모량과 온도 부분을 확인할 겸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감성은 호불호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잘 빠졌습니다. 화이트의 RGB 연출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뭐 어쨌든 이쁘죠. 기본 팩토리 오버가 적용되어서 나오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본다면 딱 OC 모델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행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 추가 오버클럭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모델이라는 것도 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점이라고 본다면 오픈마켓에서 127만원의 판매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행 모델치고는 저렴한 가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아쉽다고 전해드렸던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FHD 해상도 환경의 유저라든지 1% 로우 부분의 프레임 쪽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후 확인해볼 다른 모델들의 리뷰를 참고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